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천농협과 주식회사 부채, 주식회사 부채과 이천농협과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협약식 진행을 맡게 된 이천농협 교육청 본부장 김홍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본 협약식을 하기 전에 2004 전용밥솥 알고리즘 개발 관련하여 쿠첸 반만연구소 책임 이미용 차장으로부터 PT가 있겠습니다. 이미용 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께 더 소개해 주신 쿠첸 반만연구소를 맡고 있는 이미영 책임이라고 합니다. 먼저 개발한 이력과 알고리즘 소개에 앞서서 저희 쿠첸의 반만연구소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반만연구소는 6명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3명이 밥 소믈리에라는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쌀에 대해서 다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밥 소믈리에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밥 소믈리에라는 거는 일본에서 발행하는 밥맛 전문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자격증은 1년에 한 번 일본에서 치러집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는 2018년 기준으로 70여 명의 밥 소믈리에가 있었고요. 네, 안타깝게도 지금 202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일단은 시험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서 쿠첸 연구원들은 밥 소믈리에 자격증을 일본에 가서 직접 따서 지금 6명 중에 3명이 밥 소믈리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밥 소믈리에라는 거는 뭐 쌀의 산지나 품종, 그러니까 밥맛, 그리고 쌀 관련된 가공, 보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저희가 이제 딸 수 있는 그런 일본 시반협회라는 공익사단법에 대해서 주최해서 발급하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쌀 전문가 자격증이고요. 아마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에버랜드나 뭐 롯데, 오뚜기, 뭐 제일제당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치반협회라는 곳에서 이제 주최하는 자격증이고요. 1년에 200명 정도 이렇게 시험을 봐서 그 중에 이제 합격자들을 배출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갔을 때는 2018년에 갔는데 대부분 뭐 식당 사장님, 그리고 저희 같이 식품회사 다니는 이제 연구원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적용 분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도시락이나 뭐 밀키트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예전처럼 그냥 도시락은 맛없다, 그냥 먹는, 쉽게 먹는 밥 이런 개념을 넘어서 저희가 집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밥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밥솥 회사도 그렇지만 CJ나 오뚜기 햇반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우리나라 밥 소믈리에 현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18년 기준으로 70여 명이었는데요. 지금은 한 2020년 됐으니까 100명 내외가 될 것 같고 지금 21년까지는 추가로 시험할 계획이 없었고요. 22년에도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이제 일본 내국인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단 받고 외국인은 아직까지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추가로는 지금 시험이 진행되지 않고 잠깐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소믈리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쌀의 탄생부터 뭐 가공, 보관, 그 식품회사 같은 데서는 뭐 이걸 어떻게 가공하면 더 맛있고 안전하고 소비자들이 먹었을 때 그 목적에 맞는 뭐 도시락에 맞는, 예를 초밥에 맞는, 뭐 김밥에 맞는 이런 밥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시험이고요. 저희는 이제 6명 중에 3명이 밥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되게 낯설어하시고 어떤 거를 개발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이제 뭐 IoT다, 뭐 전문화 시대다 해서 알고리즘이란 말을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인공지능에도 알고리즘이 들어가고 모든 제품이나 뭐 행동 패턴 이런 거에도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것처럼
저희는 밥솥에 그런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족할 만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냥 밥을 한번 해보고 맛있네 맛없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 과학적인 근거 자료도 제시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실험 계획을 세우고 이 밥솥이 탄생하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쌀을 많이 소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메뉴를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어떻게 밥맛을 보고 어떤 식의 소비자들을 접근하기 위한 어떤 부분을 더 강화를 하고 이 쌀의 특징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죽여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 약간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험 기획부터 시범 보험 시험까지 해서 지금 이 한 모델을 개발하는데 약 12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20이라는 시간은 순순히 워킹데이고요. 저희가 기획부터 판매, 양산, 그러니까 생산하는 거 홍보 팔로우까지 치면 솔직히 이제 120일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개발에 단순히 개발에 필요한 시간만 했을 때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120일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네, 이때 이런 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5개 메뉴 기준으로 해서 5,400인분의 밥을 치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쌀값만 한 달에 한 3,400만 원을 쓰고요. 1년에는 거의 몇천만 원 쌀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5,400인분의 치사를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밥맛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다는 프로세스를 소개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또 정량적인 정량에 맞는 그런 알고리즘을 저희가 구현을 해야지 소비자들이 사용하면서 어떤 이슈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가 아니라 정말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 근거를 모두 제시할 수 있게 개발 과정에서 다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발하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여기는 이제 내빈 분들께서는 저희처럼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좀 단순하게 그래프를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해봤는데요. 밥을 하는 공정은 저희가 밥 소믈리에 자격증 취득 교육에서도 배우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나눴을 때 불림, 가열, 뜸 이 정도의 세 공정은 필수이고요. 이 공정 중에 어느 하나라도 스킵되거나 제대로 구현을 하지 않거나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뜸이 덜 든 밥 같다든지 약간 설인 것 같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이렇게 맞지 않는 밥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정을 꼭 지켜서 이 공정의 그 특징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온도 상승 구간이라든지 온도 유지 구간이라든지 증발 뜸 구간을 최소한 몇 분 이상은 유지해야 되고 쉽게 설명드려서 최소한 몇 온도 이상, 몇 압력 이상은 유지해야 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됩니다. 자사 밥솥에서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메뉴, 기본 메뉴는 백미 찰진밥이라는 메뉴를 보시면 되고요. 이 찰진밥 메뉴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현미나 가마솥, 잡곡밥 이런 공리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가열 온도나 압력, 인분 판정을 통해서 이렇게 각 메뉴별로 다른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이 그래프를 저희가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농협하고 같이 콜라보를 한 이천농협 밥솥 같은 경우에는 1-2-1 밥솥을 표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사의 1-2-1 밥솥은 우리나라 최초로 2.1기압 최고출력, 최고 화력을 구현하고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보다 더 압력도 높고 더 맛있고 더 찰지게 개발할 수 있는 밥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년에 걸쳐서 개발을 했던 이천농협의 그 품종 좋은 쌀 메뉴 헤들미와 알찬에 대해서 개발 방향과 어떤 식으로 개발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주황색으로 보시는 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혼합미의 압력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개발을 할 때 기본적으로 혼합미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쌀 품종이 혼합미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마트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저가에 소비자들이 먹기에 편한 표준 정도의 이제 품종이 혼합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많은 소비자들이 저희 밥솥을 만족하면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남미 기준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호남미가 뭐 쌀이 안 좋다거나 뭐 나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장 표준적인 밥 품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호남미를 맛있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얘를 어떻게 하면 더 찰지고 더 구수하게 할 수 있는지 뭐 압력과 시간들이 더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 주황색 대비해서 지금 이 보라색하고 이 연두색이 알찬미하고 알찬하고 해들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품종 특징을 여기에는 없지만 2년 정도 알찬하고 해들미 품종 특징을 연구한 결과 뒤에도 간등 평가한 결과가 있지만 알찬은 찰기와 연기가 상당히 좋은 품종이더라고요. 그리고 해들미는 구수하고 밥알이 탱글탱글하고 그런 품종의 특징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품종을 개발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찰기나 윤기, 그 식미 검정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 쌀에 이렇게 힘들게 개발한 품종의 본연의 특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거를 저희가 중점을 뒀고요. 그래서 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수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열 뒷구간에 이제 가열이나 지연 구간 이상을 넘어갔을 때 구수함을 더 극대화시키는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알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찰지고 윤기가 있기 때문에 밥을 천천히 채우고 그 다음에 터지지 않는 밥을 터뜨리지 않고 이 밥 자체의 탱글함이나 그걸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이런 압력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저희가 알찬미 해들 요 알고리즘을 이번 121 밥솥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구체 밥맛연구소 밥소믈리에를 기준으로 밥맛 평가한 결과인데요. 이 품종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한 결과 알찬미하고 해들미는 그 품종 자체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나는 밥맛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찬 같은 경우에는 찰기랑 윤기가 호남미나 해들보다는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해들 같은 경우에는 탱글함과 구수함이 다른 품종들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한 것을 만족하게 알고리즘을 개발한 걸로 저희는 이제 판단을 했고요.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느낀 게 알찬하고 해들미는 호남미보다 품종이 상당히 우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찰기나 윤기 면에서 저희가 알고리즘을 잡기에 물론 이제 많은 연구를 했지만 상당히 편리하고 용이하고 호남미보다 이 자체의 품종을 나타내주는 뒷받침해주는 알고리즘만 잡으면 소비자들이 정말 맛있다고 단맛을 느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좀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이렇게 좀 그래프를 좀 단순화해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것으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04 전용 알고리즘 개발 팀을 하여 주신 이미영 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협약식에 대해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식은 인천농협과 주식회사 부채 내 지속적인 업무 교류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 자리로 상호 간 협약 체결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본 협약으로 양사의 핵심 역량을 합쳐 상호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양사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협약식 진행에 앞서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투첸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박재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연구개발본부 탁승식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략사업본부 인석진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케팅본부 서운영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농민신문사 농업농촌연구센터 김기용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천농협 이모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덕배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상진 선임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재덕 총무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상국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진구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여기요. 최한석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엄빈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희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평재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영철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순용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교일 사회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윤경호 상임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동협 감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욱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홍원표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농협 이천동협 간부직원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및 지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기자분들 오셨는데요. 네, 농민신문사 기자님을 비롯하여 지역 언론사 우리 기자님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구첸 대표이사 박재순입니다. 이천농협과 함께 동관성장을 위한 동부협약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이덕배 조합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임경호 이사님을 비롯하여 기자님들과 이천농업협동조합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구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첸은 지난해 7월 국내 최초 2.1 기압을 적용해 시사 온도를 121도까지 높인 121 밥솥을 출시해 국내 밥솥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본부를 비롯한 구첸 임직원 모두가 한국인의 식탁에 보다 맛있고 건강한 밥 한 공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과 시사 알고리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구첸은 이천농협과의 더욱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국내 품종인 해들과 찰진 식감을 자랑하는 알찬 밀을 더 많은 고객분들이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들 알찬 밀 전용 시반 알고리즘을 탑재한 임금님표 2000살 구첸 121 밥솥을 개발하여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쌀 소비 확대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업무 협약이 양사의 우수한 브랜드를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알릴 교두보가 되리라 확신하며 양사가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천농협 이덕배 조합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를 먼저 올리고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따뜻해진 아침 공기와 형형색색 피어나는 봄꽃들이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발걸음을 상당히 가볍고 편안하게 해주는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장기간 코로나19로 상당히 힘들고 지친 그러한 시간들을 2년여 보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완연하게 이렇게 18일서부터 바뀜으로 해서 제가 조금 자유롭고 여유로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포스트 오미크론의 시기를 저희가 잘 준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자리에서 쿠첸 주식회사 박재순 대표님을 비롯해서 양사 임직원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오늘 이렇게 업무 협약식을 갖게 돼서 매우 반갑고 기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저희 농협뿐만 아니라 수도작을 재배하는 우리 농가에서도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이천 이곳에서 나오는 쌀이 예전에 인근인표 수라쌈까지 진상했던 그러한 명성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1995년 인근표 이천 쌀이라는 브랜드 네이밍과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이 상표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초부터는 벼종합재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완벽한 기준에 의해 고품질 쌀 생산과 명품화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이천 지역에서 재배된 벼 91.2% 정도는 외래종으로서 그동안 판매해 오다가 2000년 초부터 저희 지역에서는 해들 알차미를 국립식량과학원과 함께 농협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적용 시험을 거치고 아주 명성을 국내산으로 높이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우리 이천에서 보급하기에 이르렀고 이 품종을 통해서 이제 명성과 또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해들 알찬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해들은 가을 햇살에 잘 여무는 햇살 또 벼를 키우는 해 벼가 자라는 들이라는 뜻을 담은 해들이 되겠습니다. 또 알차미는 알이 차고 영양이 가득한 건강한 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해들과 알차미는 특정 지역에서 맞춤형으로 육성 과정을 거쳐 보급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수요자 참여형 육종 프로그램에 맞춰 개발 보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표 이천살의 차별화 및 고급화를 지속적인 방안으로 2020년 7월 우리 농민심사 농촌 농업연구소 김기용 부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때 해들과 알찬이 이천 고유 한국 품종으로서 이렇게 개발하게 됐고 앞으로 판매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문화된 우리 알고리즘을 탑재한 전문 밥솥을 좀 개발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해들 알찬 품종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때 우리 김기용 부장께서는
국내 주요 업체 푸첸, 푸푸 두 업체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그 타진한 결과 푸첸에서 또 연락이 되셨고 그 부분에 진행된 상황이 오늘의 협약식까지 이렇게 이르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는 임금표 2004의 유명세를 지속적으로 쿠첸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화해서 소비자들에게 쌀을 공급해야겠다는 저희 농협의 판단과 국내 유일이 기술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쿠첸 주식회사의 생각이 맞아떨어져서 전국 최초로 알고리즘을 창작한 임금표 2004의 전문 밥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봐도 일본에서도 지역 품종에 맞는 최적화된 밥솥이 나옴으로 해서 쌀의 소비, 판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성과도 상당히 높아서 쌀의 소비가 상당히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에도 우리 최초로 쿠첸과 이천농협이 전문밥솥을 탄생을 시켰는데요. 좀 앞으로도 바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발전된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극복해가지고 취사 기능도 가능한 그런 탑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또 좀 더 손쉽게 바쁜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는 주부들에게도 큰 인기가 더욱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쿠첸 박재선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 협약식을 계기로 해서 저희 양사가 각자의 장점을 10분 살린다면 우리가 기대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거둘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1 플러스 1은 2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1 플러스 1은 3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로 시대에 걸맞는 엄청난 기회를 저희가 만들었고 제공하게 됐는데 앞으로 양사에서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서로 만들었으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일의 성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애쓰신 분이 계시는데 쿠첸의 마케팅 본부 서운영 사모님과 직원분들께서 그동안 많이 애쓰시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리는 뜻을 전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이천농협 임원님들 여기 다 함께 참석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농업인을 위하고 또 농업에 생산한 쌀을 좀 더 잘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취재를 해주시고 또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쌀이 더 높은 가격, 더 잘 팔린 그런 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신문, 지역신문, 그 다음에 지방신문 기자들 많이 오셨는데 고맙고 감사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소주와 협약이 큰 성과로 이루어지도록 농협에서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오늘의 이 협약을 통한 양사가 더욱더 발전하고 또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의 말씀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사 대표님께서는 협약서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